자, 그러면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어제 긴급 저희가 섭외했던 우리 박세익 전무님, 채슬리 전무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밤 늦게까지 했습니까? 아, 자료는 그저께 다 만들었지만 항상 갑자기. 방송에 대한 이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에. 어제 저 댓글 다 읽어봤고요. 에. 혹시 이제 뭐 제가 잘못한 얘기 있나 또 어떤 부분을 또 궁금해하시고 그런가 해서 또 거기에 대한 이제 또 답변을 드려야 되겠다. 뭐 하다 보니까 어제도 11시 22분에 퇴근했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 어제와 이제 다, 이어지는 다 저의 죄입니다. 모시는 게 아니고 소환이죠. 네. 어제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제 혹시 못 들은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들었어도 약간 좀 가물가물하신 분 있으니까 요약을 좀 해볼까요? 예, 네.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한 5분 동안은 요약을 쭉 해드리고요. 네. 좀 전에 이제 떡상 다이어리 색깔 얘기하셔서 오늘 옷 색깔 한번 보십시오. 네, 어제는 붉은색, 오늘은 초록색. 한국과 미국장 둘 다 해야 된다. 네, 둘 다 해야 된다는 결론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정프로님하고 진행을 오래서 그런가? 점점 정프로가 내가 된 거야. 네. 나도 거의 정프로가 됐잖아. 네. 아무튼 우리 정프로님의 네. 재밌고 유익하게 진행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네. 많이 배웁니다. 자,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네네네. 네, 빠르게 어제 내용. 어제 내용. 한 빠르게 이제 서머리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구상 약세 원인부터 좀 짚어주셨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자료를 이제 보시면 그 코스피가 왜 이렇게 약해라는 부분은 올 8월 달부터 우리 코스피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내년도 전망치가 꺾였기 때문에 그렇다. 작년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올라온 것도 이렇게 이익 전망치가 올라왔었고 가파르게 올라온 거에 또 크게 차지했던 부분이 또 반도체였었죠. 작년에 반도체 지수가 연말에 18,000에서 거의 30,000원까지 오면서 네, 네. 우리나라 코스피에 있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1월 달까지 3개월 만에 70% 80% 올랐던 이유가 다 이익의 이런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그랬던 거다. 뭐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코스닥이 이렇게 약한 이유도 보면 이익의 성장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 뭐 사실 여기에 얘기가 안 들어간 부분 중에 하나는 네? 또 대주주 가세 영향을 또 받고 있는 그렇죠. 겁니다. 네. 보세요. 그 올해 들어와서도 그렇고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매수의 주체가 누구죠? 개인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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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개인이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조자룡이나 뭐 이런 싸움 잘하는 장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장수가 누구겠어요? 우리 시장이 이제 큰 손들인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큰 손들이 한 종목을 10억 이상 갖고 있으면 세금 내는데 아. 그 부분이 또 영향을 미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 S&P500이 어떨 때 약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내년 시장에 큰 조정이 한번 오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짚어드렸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S&P500의 EPS가 꺾이는 걸 확인하고 나서 리스크에 대비해도 늦지 않다. 어닝이 꺾이는 걸 보면서 우리가 대응해도 충분한 시간은 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뭐 언제 큰 조정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익이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오는 조정은 짧은 조정으로 마무리하고 올라오거든요. 이번에도 뭐 얼마 전에 미국 시장이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미국의 대형주들이 한 15%까지 밀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익의 조정이 없으니까 또 가파르게 반등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알고 내년에 뭐 시장이 꺾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너무 우려를 하시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였고 또 미국 시장의 강세 원인이 지금 요 차트가 어떻게 보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충격적이었죠. 보시면, 네. 아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PER이 오히려 빠져버리니까 네. PER이 빠지면 보통은 우리가 주가가 어닝이 일정하다고 생각하면 주가가 빠지면 PER이 빠지는 건데 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오히려 PER이 빠진 거는 실질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이 지금 어제도 올라서 24% 올랐잖아요. 네. 24% 올라왔는데 S&P 500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초 이후에 이익의 EPS 상향 조정이 32% 정도 이익의 성장성이 더 컸다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아 주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하지만 PR은 오히려 낮아지는 예, 밸류에이션이 착하다는 거죠.
그런 현상이 있었고 이 부분에서 어제 말씀 안 드린 거는 PR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과거에 네. 큰 조정이 오기 전에 PR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죠? 주가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이익의 성장 속도보다 주가가 너무 더 가파르게 올라갔을 때 PR이 네.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익 성장 없이 올라갈 때예요. 그 이익 성장 없이 올라갈 때가 언제였냐면 2019년도였죠. 아. 2019년도에 미국 시장이 28.8% 오르거든요. 네. S&P 500이. 28.8% 그때 요때죠. 요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미국의 EPS, S&P 500의 EPS 증가율이 1.1%였어요. 네. 1.1%. 근데 주가는 28.8%. 그러면 28.8%는 왜 올라갔느냐? 미국의 페드가 금리를 세 번이나 인하하면서 또 유동성을 막 이렇게 시장에 공급해 주면서 이익 실적의 개선 없이 오른 장 이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빠지는데 하필이면 보면 꼭 무슨 크라이시스가 와버리죠. 그러니까요. 2007년도도 그렇게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 맞았고 네. 이번에 참 이게 삼라만상이 네. 네? 용서라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거 걱정 뭐 여러 가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우리가 중간중간에 막 이런 저런 이슈 체크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가끔씩 제가 아, 그거는 이번에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공부 안 하셔도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하잖아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익의 증가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네. 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논란이 됐던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 이거 뭐 제가 일부러 2001년부터 한국 시장이 더 성장률이 좋았다는 것처럼 보이려고 2001년부터 자른 게 아니고요. 네. 네. 2000년부터 자르면 더 다르게 나타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우리가 주식 시장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최근 단기에 있었던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생각의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올해 보세요. 올 초에 삼성전자 9만 6천 원 가고 그때 9만 원대 주식 사신 분들 생각해보면 그 두 달 반 동안에 삼성전자가 70% 올라가고 하이닉스 80% 올라갈 때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주식을 산 거잖아요. 네. 우리가 항상 뭐 최근에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럴 거다. 그 부분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과거 2000년도에는 중국이 성장을 이끌 때는 우리나라에 중국에다가 팔아먹을 수 있는 중국의 자금력이 100%가 안 됐던 화학철강과 같은 네. 그런 걸 팔아먹을 수 있는 충분한 캐파가 있었고 예, 중국이 거기에 엄청난 이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12년 동안 왔다 갔다 할 동안 이런 성장이 나왔었다 코스피에 네. 네, 그걸 말씀드린 거고 2012년부터 애플 2007년 6월달부터죠 애플이 스마트폰의 혁신을 만들고 아마존 같은 기업들 그다음에 클라우드 신혁신적인 그런 신사업을 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미국 시장이 답이다 또는 한국 시장이 답이다 그럴 네, 필요는 없다.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네. 또 하나 그 템플턴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뭐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존 템플턴이 한 얘기가 뭡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관적인 시장을 찾아다닌다. 왜냐하면 비관적이어야 주가가 싸게 거래되니까. 네, 주식 투자자 중에 네. 그 기사자기를 받은 분이죠. 존 템플턴 경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요? 네. 썰이라는. 예. 아, 그 주식 잘해서? 아니 뭐 좋은 일을 많이 했지. 아 그래요. 큰 부를 읽어가지고 또 주식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네, 정말 우리가 투자자가 네. 어떤 모습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네, 그런 롤 모델이 돼주신 분이시죠. 네. 네. 그분 이제 말씀이 그분이 우리나라 한국 IMF 때도 투자하셨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뭐 상황이 완전히 망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걸로 우리가 너무 최근의 강세장이 항상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다. 이 부분은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2000년부터 2011년 정도까지 S&P 500이 마이너스 그냥 평타 쳤었다면 네. 평균 제가 S&P 500이
길게 보면 한 11%씩 성장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평타치다 보니까 최근 10년 동안은 또 20% 올라가면서 결국은 또 그 평균에 이제 수렴을 했던 거거든요. 이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은 좀 유연하게 하실 네.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얘기를 이제 시작해보자 이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박스피가 있었던 2011년, 12년 지금처럼 굉장히 미국은 2012, 13, 14, 15 그렇게 올라갔는데 네. 우리가 그때 박스피로 갔던 이유는 여기서 보시듯이 이익이 감액했기 때문이었다. 뭐 그런 얘기를 쭉 해드렸고요. 네. 자,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시장을 분석을 할 때 아마 우리 김 프로님도 주식 시장에 딱 들어오시면서 제일 먼저 아마 읽으셨던 책 중에 하나가 우라카미 군이어의 그렇죠. 주식시장 흐름 1번. 그때는 뭐 그런 책 밖에 없었어요. 네, 거의. 교과서잖아요. 책이. 교과서죠. 그런데 뭐. 네. 그 부분을 아직도 이제 우리 박병찬 부장님도 언급도 가끔씩 하시고 하는데 네. 저도 그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만 그 책의 요약은 그거잖아요. 주식시장에도 사계절이 있다. 그렇죠. 사계절이고 경기가 망가지면 정부의 유동성 정책이랑 딱 나오면서 금융장세가 있고 그렇죠. 그 금융장세 이후에 다시 실적을 회복하면 실적장세. 그다음에 너무 시장이 과열되면 또 금리를 올리거나 하면서 네.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그렇게 된다는 건데 네. 지나고 보니까 그게 좀 잘 안 맞아요. 요즘은. 잘 안 맞아요. 미국장 보면 안 맞죠, 특히. 미국장 보면 특히 네. 안 맞아요. 네. 미국장 보면 금융장세, 실적장세는 있는데 그다음에 역금융장세랑 역실적장세는 도대체 없죠. 어디지? 네. 없어요. 잘 못 찾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을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저는 다른 방법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크게 그냥 강세장이 있고 약세장이 있고. 근데 약세장에 대해서는 작년에 코로나 위기 3월 초에 그 골드만삭스에서 베어 이센셜이라고 해가지고 약세장의 본질이라는 식으로 자료가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로버트 실러 교수가 이렇게 구분한 약세장에는 뭐 세 가지가 있는데 뭐 구조적 약세장 그리고 이벤트에 의한 약세장. 작년 코로나 위기를 이벤트죠. 이벤트에 의한 네. 약세장이다라고 규정을 딱 해줬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려하는 경기 순환에 의한 약세장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벤트에 의한 약세장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제 내년에 약세장이 온다 아니면 단기장 안에 무슨 약세장이 온다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뭐지라고 어떤 유형의 약세장인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내년에 금융위기 약세장 내년에 구조적 이런 큰 약세장이 올 만한 기본적으로 전제가 거품이 엄청나게 껴있든지 이 거품은 뭐냐면요. 실적이 동반은 안 되는 주가 상승이에요. 그런데 실적을 지금 동반하고 있는 주가 상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또는 뭐 때문에 헝다가 됐든 금융시스템이 붕괴가 돼야 돼요. 그런데 네.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지금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만한 그런 이슈는 없잖아요. 예, 그렇다면 금융위기 약세장이 내년에 올 수는 없어요. 그리고 보통 이런 큰 리세션을 겪고 나서 바로 2, 3년 안에 금융위기 약세장 이런 게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 약세장 이게 우리가 좀 우려하는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세장에는 금융위기 약세장이 있고 이벤트에 의한 약세장이 있고 경기 약세장이 네, 있는데 네. 두 개는 아마 가능성이 거의 없고 네. 그럼 경기 약세장만 우리가 이제 걱정하면 된다? 아니요. 경기 약세장도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네. 오기가 힘들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경기 약세장은 뭐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거예요. 경기가 좋아서 캐파가 늘고 캐파가 늘어서 막 생산해서 팔다 보면 경기 이제 수요가 줄게 되면 네? 생산은 많은데 수요가 줄게 되면서 재고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재고가 쌓이게 되면 생산을 줄여야 되고 생산을 줄이면서 사람 잘라야 되고 그렇죠. 예, 그게 보통 일반적인 경기 순환 사이클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8년부터 19년 트럼프가 미중 무역 분쟁 갈등 만들면서 18년 하반기부터 19년 까지 경기가 안 좋았어요. 네. 되게 안 좋았어요. 우리나라 2019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프장 텅텅 비었었어요. 지금은 난리죠. 아, 난리죠 지금. 그죠? 세계적으로 보면 2019년도는 아까 S&P 500의 이익 증가율이 1.1%.
그때 당시에 S&P 500, 아, 그 미국의 뭐 ISM 제조업 지수 이런 거 막 툭툭툭툭 떨어져요. 오죽하면 미국 10년물 금리가 3%에서 막 1.5까지 쫙 빠지겠어요. 그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2020년 경기가 살아나나 했더니 코로나. 네. 그래서 뭐 공급만 부족부터 해가지고 지금 실물 경기가 살아났나요? 그래서 18년 하반기부터 19년, 20년, 작년, 올해까지 경기에 붐은 없었어요. 자산 가격의 상승은 있었지만 경기가 너무 핫해서 생산 캐파를 늘렸고 거기에 과잉 재고가 생기고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도 경기 순환 약세장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두 가지가 없다가 아니라 이벤트 드리븐에 의한 약세장. 이벤트가 무슨 이벤트가 생길지 내년에 몰라요. 9.11 테러 같은 게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벤트에 의한 약세장은 있을 수가 있어요. 아, 차라리 그건 있을 수 있고. 네, 2010년 그리스 사태, 2011년에 미국 신용 등급 강등. 그런데 그런 이벤트에 의한 약세장은 이익이 이렇게 성장하는 국면에서는 일시적 조정으로 끝난다는 거죠. 예측하기도 어렵고. 네, 예측하기도 어렵고. 이 이벤트를 내가 예측을 했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점쟁이죠. 그래서 저는 내년에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익성장,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 리오프닝 때문에 지금 고용 지표들이 좋게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 내년에 어떤 약세장이 오는 거지? 예, 그 부분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고 네. 처음 세 가지는 이 강세장에도 다시 이, 차트 보여주세요. 네. 예. 근데 요 네. 얘기는 제가 얼마 전에 거의 이 여섯 가지 시장에 대한 분석하는 방법을 21시간 동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가지고 이걸 지금 한 30분 만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네. 강세장에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강세장에도 유형별로 우리가 대응하는 전략이 달라요. 전략이 다른데 금융 강세장, 금융 장세라고 하죠. 그다음에 경기가 돌아서는 실적 장세가 있고 경기하고 이렇게 무관하게 기술 혁신 기업이 그냥 주구장창 가는 강세장이 있어요. 요럴 때는 대응 전략이 다 달라요. 예, 바이 앤 홀드 해야 되는 때가 있고 진짜 아. 핀셋으로 뽑아서 투자해야 되는 게 있고 작년과 같은 금융 강세장이 우리 일반인들이나 아마추어나 고수나 그냥 아무나 돈 벌 수 있는 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경기가 돌아서고 실적 장세가 와야 이제는 주식하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경기가 망가지고 아직까지 두려워하는 그런 금융 강세장이 실질적으로는 돈을 벌기 좋은 강세장인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데 지금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지금 오버랩되면서 옮겨가고 있어요. 지금 이미 실적 장세가 왔어요. 네. 네, 왔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실적이 나는 주식하고 실적이 안 나는 주식의 주가가 엄청난 차별화를 보인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어제 애플하고 테슬라 차트 어제 이 차트 보여드렸었잖아요. 네네네. 네, 금융 강세장 이후에 실적 성장을 동반하면서 혁신을 만들면서 애플이 올랐던 과거 2007년, 2016년도의 네. 모습이나 2019년, 21년도에 지금 테슬라가 2019년 4분기였나요? 이익 흑자 전환하면서 이익 성장을 동반한 지금 성장주잖아요. 네. 그리고 전기차의 그 페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시장 침투율이 5%를 넘어서면서 예. 보통 이런 성장주는 거의 30% 갈 때까지 그냥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보면 이 과거의 애플 차트랑 지금 테슬라의 차트랑 똑같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예. 지금 시장의 성격이 실적을 동반하는 이런 그 주도주가 가는 장이다 하면서 AMD 차트도 보여드리고 엔비디아 차트도 보여드렸고 네네.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혁신이 없었을 때 사티아 나델라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과거 2008년도에 리만 사태 있고 아무리 돈을 풀어봐야 Q1, Q2 아무리 해봐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실적 장세로 돌아서면 아무나 가는 장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면서 최근에 인텔 차트가 거의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랑 네. 똑같았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부분인가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데 네.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 리오프닝이 되면 과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정말 비행기 타고 다니고 카지노도 가고 실질적으로 막 놀러 다닐까? 놀러 다니실 거잖아요.
네. 작년, 재작년. 예. 네. 우리 이진우 프로는 그러더라고요. 아, 비행기 값이 250만 원 하는데 330만 원 되면 아, 나는 좀 이따 가야지.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최근에 MZ 세대들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 자기야 우리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여행 못 갔는데 그 비행기 값 한 50만 원, 100만 원 올랐다고 안 가겠습니까? 그죠? 가겠죠. 그래서 가겠죠. 예, 델타 항공의 과거 차트를 보면 보세요. 2008년도에 이제 리만 사태 때문에 박살이 났어요. 2009년도에 돈프로도 안 올라가요. 다시 밀리죠. 왜냐하면 고용이 회복이 안 됐으니까. 2012년 말까지 미국의 실업률은 7.5%가 넘었었어요. 네. 실업률이 고용이 회복이 안 되니까 못 올라가요. 아, 이게 델타 항공이에요? 네, 델타 항공의 과거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지금 주봉 차트를 갖고 왔는데요. 네. 언제부터 올라가느냐? 2013년도에 버냉키가 5월달에 테이퍼링 이제 해도 되겠다. 그렇죠. 얘기할 때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아, 테이퍼링 해도 되겠다라는 그 시점이 고용이 회복되는 시점이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페드가 얘기하는 걸 네.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페드가 저는 페드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리포팅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테이퍼링을 하니까 이제 주식이 망가지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주가가 망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앨런 그린스펀 책 격동의 무슨 책 들고 가서 페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시간이 없으니까 델타 항공이 2013년부터 이렇게 올라가죠. 전고점을 뚫어버려요.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게 테이퍼링을 해도 될 정도로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2013년, 14년으로 가면서 14년, 15년도에는 금리도 인상을 하죠. 그 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데 대한 배경에는 보세요. 미국의 이제 실업률 차트거든요. 이게 실업률 차트예요? 네. 미국의 실업률 차트 보시면 2008년 리만 사태 터지고 나서 쭉 올라가서 10%대 찍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처럼 이렇게 빠르게 회복이 안 되고 그때 당시에는 미국의 금융기관이 다 박살이 나고 그렇죠. 그 미국의 전 세계 3대 IB였던 리만까지 날아갔으니까 좌합이 없어졌던 거죠. 네네. 좌합이 없어지다 보니까 돈을 아무리 풀어도 이렇게 실업률이 천천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버냉키가 계속 뭐 평균 물가 상승 목표 뭐 3% 될 때까지는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더라도 계속 한다. 뭘 해? 고용 회복 될 때까지. 고용 회복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페드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알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페드는 가장 큰 목적은 중앙은행이 하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죠. 물가, 실업률. 네. 그런데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조금 잘못 우리가 배운 게 있어요. 물가 안정이라고 배우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독일 계통, 분데스방크 전통이죠. 예, 원래 그게 맞죠. 서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가가 안정되는 게 좋죠. 그런데 미국은 달라요. 고용. 페드는요. 고용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일빠따. 빠따는 뭐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배트의 일본식 발음이 빠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안 맞아보셨나? 고향이 또 부산이다 보니까 아. 부산은 일본말이 좀 많잖아요. 네. 일빠따로 네. 제일 중요시하는 게 고용이고 네. 두 번째 중요시하는 게 물가인데 물가 안정이 아니라 페드는 물가를 무조건 올려야 돼요. 왜? 오늘 미국의 9월 그 무역수지 발표됐거든요. 미국의 무역수지는 어떻게 됩니까? 맨날 적자잖아요. 네. 맨날 적자고 이번에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95조 정도 적자가 났어요. 한 달에 95조. 그럼 1년에 1000조 정도 적자가. 500조에서 한 1000조 적자 나거든요. 적자가 뭐죠?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미국은 계속 돈이 나가요. 계속 돈이 나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선이 되면 미국의 달러가 유동성이 고갈되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페드는 돈을 찍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페드가 이제 그동안의 연준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거죠. 이 대차대조표에서 총자산을 보면 페드가 2007년 말 리만 사태가 오기 전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950조? 정도의 요 자산이 있었다면 뭐 아시다시피 지금 1경 가까이 네. 거의 10배가 늘었던 거죠. 10배가
그렇게 많은 미국의 국채랑 MBS를 사들였어요. 무슨 돈으로? 무슨 돈으로? 돈 찍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돈을 왕창 찍어내니까 이런 거 찍어낼 때마다 아 유동성 쓰나미가 그 인플레이션 쓰나미가 오는 게 막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 페드가 그렇게 돈을 찍어서 인플레이션이 오고 자 그런 거는 알겠는데 그 정도는 이제 다 아시잖아요. 우리 3% 신청자 분들. 네. 분들도 그러면 얘네들이 언제 테이퍼링을 하고 언제 금리 인상을 하는지 지금은 점도표로 우리가 아 내년에 지금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뭐 60몇 프로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더 크게 보면 페드가 언제 금리 인상을 하고 안 하는구나. 대충 보면 이 금리 요 실업률 차트 보면 대충 나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주가가 그렇게 강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실업률이 떨어질 때까지는 금리를 안 올리죠. 실업률이 떨어질 때까지 2013년까지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제 테이퍼링을 했지만 테이퍼링이 뭐죠? 돈을 푸는 걸 조금씩 줄이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2014년 10월까지는 돈을 풀었어요. 우리가 테이퍼링을 하면 돈을 걷어들이는 걸로 또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결국 테이퍼링이 끝나는 내년 6월까지도 돈이 풀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풀리니까 아까 13년, 14년까지도 미국의 주가가 이제 강하게 갈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왜 15년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을까? 그리고 16년도에도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17년도에 3번, 18년도에도 4번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그 가장 근거 바탕이 되는 거는 일단 실업률이 5% 미만 정도까지 떨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실업률이 4.8%로 그렇죠. 발표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테이퍼링 할까요? 안 할까요? 뭐 이런 공급망 이슈 이런 것 때문에 테이퍼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망이 있었지만 저는 아니, 무조건 한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무조건 하고 실적이 지금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뭐 모르겠는데 네. 미국의 기업들 실적도 빵빵하게 나오고 실업률 벌써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저는 금리 인상 내년 하반기면 한다? 한다라고 보고요. 제발 좀 해라. 했으면 좋겠어요. 어. 저는 금리를 인상을 안 하는 상황이 저는 급나는 거지. 아, 더 걱정된다. 네. 금리 인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2004년 이때 앞으로 쭉 보시면 2004년, 5년, 6년, 7년도까지도 이렇게 실업률이 떨어지잖아요. 이 실업률이 떨어지는 사이에 2004년 6월 달부터 2006년 8월 달까지 페드가 그때 17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했었고 그때 뭐 시장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네. 이게 주식시장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페드가 이렇게 유동성 급 정책을 해서 실업률이 5% 미만일 때까지 이렇게 마구마구 페드는 페드 풋 정책을 씁니다. 계속 그렇게 쓰고 고용이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 경제의 GDP의 70% 차지하는 게 정프로니 네. 소비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용이 회복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소비가 회복되잖아요. 네. 그 소비가 회복이 되면 미국의 GDP가 성장을 하고 미국의 GDP가 성장이 되면 아니 저렇게 우리가 이제 그 우려하는 거 부채 네. 아니 저렇게 부채를 많이 찍었으니까 위기가 온다. 그런데 미국의 GDP가 성장을 하면 GDP 대비 국가 비출비 떨어지고 네. 그리고 돈을 그렇게 왕창 풀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오고 돈의 가치 떨어지고 미국이 갚아야 될 실질 부채는 또 떨어지고 그게 페드가 이 페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본 원리예요. 네. 이걸 우리가 아시고 투자를 해야 페드가 테이퍼링할 때 금리 인상을 할 때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는지 첫 금리 인상을 하면요 시장이 약간 떨어요. 네, 2015년 12월 달에 첫 금리 인상하고 그 다음 달에 유가가 26불까지 폭락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2004년 6월 달에 페드가 첫 금리 인상을 했을 때도 그때 2004년 6, 7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이 한 23% 정도 확 밀리는 그때는 차이나 쇼크였지만 그런 게 이제 맞물리면서 첫 금리 인상에서는 시장이 떠는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 금리 인상은요
강력한 매수 신호라는 거죠. 페드의 두 번째 금리 인상화. 네, 그래서 2004년 6월 달부터도 2005년도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막 날아가고 네. 네, 2016년 12월 달에 페드가 두 번째 금리 인상하고 나서부터도 2017년 18년 초까지 장이 좋았죠. 장이 날아가고. 자, 그래서 여기서 네. 저 질문을 좀 드리면 네. 자, 이제 뭐 뉴스 3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주식이 워낙 상대적으로 올해 내내 부진하니까 네. 예, 물론 뭐 8월 달에 고점 찍고 뭐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과 너무 극명한 대비를 이루니까 내년에 어떤 페드의 어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전망을 개입시켜서 봤을 때 그러면 지금이라도 최소한 미국 시장의 포지션을 좀 늘리고 주식으로 배분된 게 만약에 100이라 치면 지금 예를 들면 국장 8, 미국장 2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네. 그냥 편하게. 네. 그러면 3이라도 헐어서 5대 5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일을 해야 될 때입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을 드릴게요. 네. 미국이 8, 한국이 2 그게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냥 수익이 나는 많이 나는 쪽이 미국의 무슨 기업이면 미국 주식을 사는 거고요. 한국에서 하이브가 됐던 한국에서 지금 신고가 내는 종목 없나요? 있습니다. 많죠. 그렇죠. 네. 경기 소비재 중에서 네. 리오프닝 되면서 실적이 많이 날 걸로 예상되는 기업들 신고가 내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실적 장세라는 거죠. 그 실적 장세라서 실적 동반이 안 되는 네. 그동안에 위대했던 기업 과거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그 실적 성장을 못할 때는 주가가 못 올라갔다는 걸 말씀드린 이유가 실적 성장 있는 게 미국에 많으면 미국이라고 그러면 미국에서 무슨 철강 주식 최근에 뭐 US 스틸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막 사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인텔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그러니까 한국, 미국 의미 크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의미가 없는 거죠. 저는 그런 걸로 싸우실 필요가 없어요. 싸우실 필요가 없고 단 장단점이 뭔지를 보자는 거죠. 그러면 나는 단타로 해서 내년 한 6개월 정도만 투자를 할 거야 라고 하면 미국은 세금이 있잖아요. 네. 10억 이상 사는 거 아니면 미국 기업은 세금을 내야 되고 한국 기업은 세금을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돼요. 한국 기업의 실적 성장을 동반하는 주식을 살 거냐 나는 세금을 내더라도 미국 기업을 살 거냐 뭐 그런 정도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네. 이유 중에 하나는 아, 뭐 물론 그 10억 이상 뭐 이런 거 이슈도 있긴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많지 않고 네, 그 내가 10억은 없더라도 그 10억 가진 사람들이 팔 거 걱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할 게 한국 시장 오히려 더 많은데 예를 들면 같은 뭐 100억 버는 회사가 A 회사가 한국에 있고 B 회사가 미국에 있으면 차라리 그냥 속 편하게 그냥 미국 뭐 세금 뭐 얼마 내는지 모르겠지만 버는 거에 뭐 조금 내는 거니까 차라리 그래도 그냥 미국 있는 주식을 사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도 당연하죠. 뭐 부동산 시장이 세금이 없어서 그동안 강했던 건가요? 세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 성향에 맞아서 맞게 아, 나는 어차피 주식 이렇게 면밀하게 못 쳐다보고 내가 하는 본업이 바쁘고 변동성이 제가 어제도 그 S&P 500과 코스피의 이익 증감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한국은 시클리컬 비중이 높아요. 반도체도 시클리컬이고 그죠? 그러니까 사이클에 대한 변동성에 굉장히 내가 투자 스타일이 맞다 하면 한국 시장 투자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사이클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적성이 맞으면. 네. 근데 나는 이 시장 보면서 하는 것보다 그냥 꾸준히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스테디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변동성이 좀 낮은 주식이 좋아. 그러면 미국의 거대한 그런 기업들 살 수도 있는데 어제 애플 차트에도 보여드리고 테슬라도 얼마 전에 900불 갔다가 500불도 가듯이 반드시 미국 기업이라고 해서 또 변동성이 그렇게 아주 낮지만은 않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요거 하나 마지막으로 네. 예, 요 부분 좀 보여드리면 앞으로 이제 이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금리 인상이 예고되면 소비가 회복되면 그럼 뭘 사야 되는데
뭘 사야 되는 데를 이제 미국 기업을 보면서 한국 기업도 그 섹터는 똑같이 움직여요. 화학이 갈 때는 미국의 화학하고 한국의 화학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철강 갈 때는 철강 비슷하게 움직이듯이 소비 회복되고 금리 인상이 예고되면 크게 이런 뭐 보잉 같은 주식은 어떻게 움직였나 보자는 거죠. 아, 그동안에 보잉 전고점 2019년 전고점 돌파도 못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라는 모습이 과거의 경우에도 보시면 2009년 10년 11년 이때 아직까지 고용이 회복이 안 됐을 때잖아요. 회복이 안 되니까 2007년 고점 못 뚫어요. 그렇죠. 예. 네. 고용이 회복이 안 되니까 비행기 타고 다니는 수요가 아무래도 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비행기 발주도 이제 적을 거고 본격적으로 실업률이 5% 가까이 떨어지면서 이 고용과 소비가 회복됐을 때 보잉 같은 주식도 아 뒤늦게 오르더라 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런 혁신 기업들이 성장을 했다면 네. 얘네들이 평생 안 가는 게 아니라 가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때가 소비 회복과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 되면 어우 성장주 다 팔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은 금리 인상이 되면 아, 이런 주식들도 좀 가네 하면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이런 주식들을 편입할 필요도 있고 웰스파고 은행 최근에 은행주 그 신고가 내고 있잖아요. 52조 신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네, 그렇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고 네. 그런 기업들도 보면 과거의 패턴을 보면 다 똑같아요. 그 리만 사태 터지고 고용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은행주 왔다 갔다 하다가 딱 12년 말 오르고 13년, 14년, 15년 금리 인상하고 테이퍼링하고 뭐 이런 기간에 고용이 회복되면서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런 걸 보시면서 우리가 내년 장은 코스피가 몇천 얼마 갑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작년에 뭐 제가 올해 3천 간다 하고 올해는 또 왔다 갔다 하는 장이다 하고 하니까 박정문은 어떻게 보는데 궁금하시잖아요. 내년 장은 저는 모릅니다. 내년 장은요. 이렇게 경기 소비재 중에서 히트 치는 종목들이 막 날아가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내년에. 그 어떤 종목을 사는가가 중요한 거지 시장 전망은 저는 내년 시장 전망은 이제 안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페드가 고용 지표를 발표해주고 아 우리가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를 이번에 올린다 뭐 이런 조치가 나올 때마다 네. 거기에 맞게 과거의 사례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예, 이 자료를 어제 만들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꽉 채워주셨네요. 네, 어제 오늘 이틀 네. 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신 우리 조금 모자르면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또 시도해볼까요? 다음에. 네, 우리 박세익 전문님. 다음에 주말에 한번 할게요. 네. 전 저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